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랩비아3가 끝이 났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것 같은데, 물론 아직 파이널 에피소드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다 찍지 않았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찍을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찍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으나 교통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랩비아3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응원했던 래퍼 그리고 수혜를 받았던 래퍼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승자는, 솔직히 저는 24K 라잇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가지 이 경연 TV쇼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쇼미더머니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보면 또 아니었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4K 라잇은 이 TV쇼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는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이 TV쇼에서 받은 래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보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이널 에피소드가 끝나자마자 뮤직비디오가 딱 하니 나왔죠. 만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피처링이 있죠. 후인뚜랑 힙스. 힙스가 프로듀서인 것 같고, 만을 해석을 해보면 띠리라는 구글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탁 공개해버리고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를 거침없이 보여주는 거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쇼미더머니에서 벌어졌던 일이 랩비에서도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쇼미더머니를 봐보면서 인기의 지속성을 갖고 가는 래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설령 TV쇼에서 우승을 한다고 했어도 3년 뒤에 4년 뒤에 도대체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승자 출신 중에서 인기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래퍼는 딱 두 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로꼬랑 BY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승은 못했지만 8강 안에 들고는 4강 안에 들면서 스팟라이트 가져갔던 래퍼들이 오히려 인기의 생명력이 더 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K 라잇도 그런 래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 다이나믹한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조회수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4K 라잇의 반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랜만에 데프잼 비엔남의 뮤직비디오를 보네요. 되게 처음에는 드라마틱하고 약간 서사가 있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예. 스트러글링 하는 그런 것들?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 연출을 보니까. 오. 에이. 에이. 저지 클럽 좋아요. 아, 좋습니다. 시작이. 근데 이거 잘 들어보면 저지 클럽이긴 한데 멜로디 룸이나 이런 느낌은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느낌도 있어요. 예. 네. 월디. 월디가 저기 있네요. 솔직히 저 베트남 요즘 래퍼들 중에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래퍼는 월디랑 24K 라잇인 것 같아. 요즘에 이 두 래퍼의 폼이 제일 좋아요. 오! 아, 뮤비가 일단 멋있어. 흑백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 멋있어. 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베트남 힙합의 시계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흐름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야. 한국 힙합도 요즘에 그러거든요. 진짜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한 달 뒤면은 그 바이브가 한국 래퍼들한테 고스란히 받아서 음악으로 다 나오더라고. 오! 제가 이 라이밍을 잘 모르십니다만, 근데 훅에서 나오는 이 라이밍들이 좀 재밌어 보였어. 뒤에 댄서들이 약간 그 박자에 맞춰서 트워킹하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아, 이게 섹시한 것도 모자라서 웅장하게 보였어. 야. 아, 요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조지는 이 느낌들이, 타격감이 있잖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24K 라이트 랩 스킬이 외국인이 들었을 때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랩이 가볍고 탄력 있게 들려요. 되게. 아. 약간 요즘에 막 24K 라이 뭐 아웃핏이나 이런 뭐 랩비엣이나 뭐 클럽에서 공연하는 거 약간 짤막한 영상들 보면 아웃핏이 그냥 리치 래퍼의 풍모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거지. 저는 몇 년 전에 24K 라이, 그때는 24K 라이라고 안 하고 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빡세게 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난 너무 좋아. 좀 역동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 오, 야망이 있는 곡이네. 뭔가 이 비디오를 보니까 느낄 수 있는 딱 한마디의 그 문장이 생각났어. 난 멈추지 않는다. I can't stop. Never stop. 미쳤다. 미쳤어요. 아, 너무 잘 돼서 보기가 좋아. 랩비엣 이번 시즌 3에 우승은 못했지만 최고의 아웃풋은 24K 라이트다. 다음은 리오 그레이스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서야 24K 라이트를 많이 주목을 하고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좀 좋은 일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랩비엣이 끝나자마자 공개한 뮤직비디오가 젤시 클럽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턴업되는 사운드면서도 멜로디 같은 거 보면 약간 웅장했어요. 카니 같은 느낌도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어떤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아까 트월킹 하는 댄서들 앞에서 이렇게 랩을 하는 24K 라이트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연출 자체가 흑백으로 처리돼서 더 멋있었던 것도 있고, 이 곡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 힙합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자신의 랩 스킬 하나만으로 밀어붙였던 그 느낌들 있잖아요. 물론 인트로에 보컬의 목소리 같은 게 들리긴 했지만 그만큼 내가 랩에 자신이 있고 트렌디한 곡을 가져왔음에도 내가 랩 스킬에 대한 자신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실력적인 면을 굉장히 인정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곡이 나왔던 느낌이라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가사를 영어 가사 번역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좀 하드하고 빡세고 야망 있는 곡처럼 느껴졌어요. 폼이 미쳤습니다. 사람이 어떤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 각성해서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계기가 있잖아요. 저는 랩비엣이 24K 라이트 굉장히 각성시켰다라고 보고, 우리는 각성된 24K 라이트 보고 있고 그 결과는 미쳤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이제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서도 어떤 자신의 애티튜드를 잃지 않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조금만 하면 막 팝적인 그런 느낌으로 인기 얻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랩, 그냥 랩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K 라이트의 행보가 거침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